먹거리가 다양해진 오늘날 닭으로도 여러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육류보다는 지방질이 적어 건강식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흔하디흔한 닭 요리에 질렸다면 이곳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닭 먹기 싫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효계. 효계? 응. 효계가 뭐야? 닭 부위별로 구워주는 닭 요리인데.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강남 가로수길에 새로 생긴 핫한 음식점이 있어 찾아와 봤는데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오픈 상태인데도 지금 그 인기가 어마무시해서 조금 늦게 도착하면 웨이팅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닭을 오마카세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맛은 또 어떤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위치는 가로수길의 성지인 브루클린에서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곳을 지나서 바로 60m 앞에 오늘의 목적지인 효계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오픈형 키친이라 많은 직원분들이 닭을 손질하는 게 한눈에 보였고요. 미리 세팅되어진 입식 원형 테이블 8개가 있는 깔끔한 중형 식당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 밑에는 보관함이 있었고요. 오래 앉아있긴 좀 불편하겠네요. 메뉴입니다. 닭의 부위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세밀하게 구분되어진 게 마치 고깃집에 온 듯한 느낌이네요. 어떻게 시켜야 할지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모든 부위 중을 시켜서 먹어보고 가장 맛있었던 부위를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치킨집보다는 비쌌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찬들은 미리 세팅되어져 있고 저 돌판은 접시인 줄 알았는데 화로가 올라가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에 반찬 얹어서 먹을 뻔했어요. 안돼! 그리고 이건 마늘이 들어있었고요. 물은 정수기 물이 아닌 진한 보리차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리의 느낌이 진하다 못해 쓴 느낌이에요. 메인이 나왔는데요. 닭 모든 부위 중짜 24,000원. 깔끔하게 손질되어진 닭의 비주얼. 풍우춧가루가 보이는 게 약간의 양념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레트로 감성의 빨간색이 인상적인 화로 등장. 세팅되어진 간장 소스. 깻잎 장아찌. 김치. 다진 양파. 히말라야 소금. 레몬과 와사비. 그리고 시소를 품은 쌈무. 일본 깻잎이 안에 들어있는데 향이 좀 독특합니다. 깔끔한 비누의 향? 정말 이럴 거냐? 굽기 전에 닭으로 기름을 내는데요. 껍질인지 기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게 오마카세 아닌가요? 그리고 이어진 직원분의 설명. 염소, 다리살, 가슴살, 어깨살, 날개살입니다. 다리살도 차례대로 구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 후 바로 구워주십니다. 다리살은 뼈가 다 발라져 있어 먹기 좋게 손질이 되어 있었고요. 고기가 익는 사이 사이드 메뉴인 연두부찌개도 시켜봤습니다. 비주얼이 참 맛깔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떤지? 닭인데? 닭이 들어가 있어? 이건 그냥 주는 건가? 아니야, 이거 시켰어. 시켰어? 8,000원. 약간의 매콤한 고추기름 맛과 닭의 육수 맛이 섞여져 느끼함이 좀 뭔가 궁합이 안 맞더라고요. 콜라보가 될 만한 메뉴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딱딱했습니다. 약간의 청양감이 있는 국물 종류나 차라리 라이트한 느낌의 냉국수가 궁합이 더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닭다리살이 먼저 익어서 한 점 놔주셨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일단 닭에 넣어보세요.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여기 소금, 연차장, 간장 소스, 김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일단 잘 익은 닭다리살 한 점을 히말라야 소금에 먼저 먹어봤는데요. 어? 생각외로 닭을 먹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첫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한 맛이었는데요. 약간의 염질이 되어져 있어 싱겁진 않고 적당한 간이 술을 땡기게 하는 안주의 느낌인데 지금까지 먹던 익숙한 닭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굽네 치킨의 고급 버전? 또는 직화 닭꼬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부드럽습니다. 감칠맛이 좋아서 왠지 맥주나 술에 잘 어울릴 듯 했고요. 차를 가져와 한 잔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약간 중화풍의 맛이 느껴지는 간장소스도 나름 매력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닭과 소스의 궁합이 맛의 밸런스를 잘 찾은 듯 했고요. 이건 닭가슴살인데요. 퍽퍽한 느낌 하나 없이 이렇게 부드러운 가슴살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빵키 뭐지?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도 흡족해하는 모습이네요. 느끼함을 살짝 달래주는 레몬은 사장님의 센스가 엿보였고요. 와사비는 이제 고깃집에서 빠지면 안 되는 양념장으로 자리를 잡은 듯하네요. 닭염통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닭이 아닌 소고기를 먹는 느낌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닭이 부위별로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난다. 이 닭 어깨살은 모든 구이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부위인데 여기에서 먹었던 닭 부위 중에 가장 맛있었으며 극히 소량으로만 나와서 추가 메뉴에는 빠져있고 모든 메뉴에서만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닭만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한데 장아찌가 한 번씩 더 먹을 수 있게 채찍질을 해줍니다. 하나의 단점이라면 닭을 굽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지는데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일행이 그걸 홀랑 먹어버린다면 의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오는 건 필수입니다. 야, 네 친구야? 어떠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닭고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나 여기 자주 오고 싶어. 자주 오고 싶어? 좀 깔끔하고 좀 뭔가 느낌. 더 맛있나? 여기가 닭이 특별하게 좀 약간 손질이 돼 있는데 되게 맛있어. 뭔가 이렇게 퍽퍽한 느낌의 하나다. 날개살은 뼈가 손질되어져 있고 오독살이 잘 느껴지는 재미난 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돌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을 듯한 메뉴였습니다. 미리 주문했던 계란밥이 나왔는데요. 4,500원. 계란 노른자가 생으로 들어간 게 포인트고요. 비주얼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뭐 별다른 맛 없는 비싼 계란 노른자밥입니다. 계란 노른자밥과 연두부찌개의 콜라보는 느끼함의 절정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안경 벗어봐. 추가 주문을 시켰는데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염통과 다리살을 시켰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그릴링을 너무 잘해주셔서 딱 알맞은 굽기 정도가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데 전문 코스 요리집에서나 먹을 법한 맛입니다. 아마 제가 직접 구웠다면 이런 맛을 내기는 힘들 듯해요. 양념 닭구이도 궁금해서 시켜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약간 춘천 닭갈비 먹는 느낌이긴 한데 식감이 별로 안 돼요. 춘천 닭갈비는 좀 약간 쫀득함을 넘어서가지고 좀 약간 딱딱하다가 펑펑끓 근데 그을림이 있는 부분이 되게 맛있다. 불향이 양념에 입혀져 그을림이 있는 부분이 달콤한 맛을 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석쇠에 구워먹는 양념 닭발의 맛과 비슷한데 부드러움과 수분기가 있는 고기의 느낌이 제 입맛엔 잘 맞았습니다. 왠지 이곳의 닭구이는 하이볼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음엔 한잔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술을 안 먹어서 아깝네. 깨끗하게 클리어! 5시에 오픈해서 1시간가량 지난 듯한데 벌써 만석이네요.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총 6개의 메뉴를 시켰는데 71,500원이 나왔네요. 돈이 모자라는 것. 확실히 요즘 핫한 곳이라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꽂혔어. 오메! 이렇게까지 줄은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가오픈 중이라고 하더라고. 아까 전화해보니까 가오픈인데 막 웨이팅이 있고 하길래 오늘 내가 오자 그랬잖아요. 닭에다가 뭘 어떻게 하는지. 닭다리살은 원래 부드러운 거 아는데 어깨살? 그리고 가슴살? 얘네들 와, 너무 부드럽더라 진짜. 맛있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정말 사이드 메뉴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오픈 때 이렇게 와서 빨리 먹어보고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되 사이드는 그냥 안 드시는 걸로 추천. 그리고 메인이 잘 돼 있어. 그리고 술 마시기 좋은 분위기랑 약간 술안주에 가까운 것 같아. 맞아. 가격은 않은데. 근데 뭐 썸 타는 분이 있다면은 뭐 한번 가보셔도 나쁘지 않아. 데이트하기 좋은 곳. 데이트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데이트 커플이 많이 보이더라 아까. 그렇지. 자, 오늘은 가로수길에 가오픈한 닭구이 전문점 효계를 방문해봤는데요. 메뉴도 특이하면서 맛과 서비스가 다 만족스러웠고 다소 비싼 느낌은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아깝지는 않을 정도였어요. 누군가 약속이 있을 때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한잔하기에 좋은 곳인 듯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